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내년에 예정된 미래 한미연합군 사령부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평가의 성공을 위해 전군이 노력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FOC 검증을 성공적으로 실시해서 전작권 전환의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 기본 운용 능력 IOC 검증 평가를 성공적으로 실행했고 이를 통해 미래 연합사의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한 것은 물론 전작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상설군사회의 SPMC를 개최하고 전환 조건을 깊이 있게 평가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미래연합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사성장군으로 임명하며 연합사본부의 평택 이전 등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동맹 현안에 합의해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 업무 추진을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성공적인 FOC 검증 평가를 위한 내년도 추진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검증평가 과제를 선정하고 한미평가단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미래연합사 전투참모단 편성 보완과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미래연합사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되는 예하 구성군사의 작전 수행 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참과 각군 본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반 과업을 구체화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쟁 지도와 전쟁 지속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등 성공적인 FOC 검증 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노프룹입니다.